5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시민들 앞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시민들이 유무죄 판단을 하는 장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인데요. 이처럼 일반 시민들이 형사사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판사는 그에 따라 양형을 정하는 시스템을 배심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형사재판에 이 같은 배심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배심제도 전면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만나 배심제도 관련한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김광기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가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는 도발적 발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배심이 왜 필요하냐면은 판사나 검사가 올바른 판단한다고 생각하면은 그큰 잘못이에요. 원래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활을 저 해본 적도 없고 모든. 판사는 오류가 없는 신이 아닌데 신 대접을 받고 있다고 김광기 변호사는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소송법하고 제도가 판사가 전지전능하다고 가정하고 돼 있어요. 완전히 판사가 신의 경지에 가 있는 식으로 가정하고 재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판사를 믿지를 못하지. 실제로 재판 오류가 많아요. 그리고 멋대로 하지. 그러니까 판사 마찬가지로 검사도 더더욱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 재판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사 멋대로 재판, 검사 멋대로 수사, 기소.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피해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모든 재판 수사에는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기저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변되는 사법불신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사법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배심제도 전면 도입이라는 게 김광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걸 국민이 대신하는 겁니다. 국민이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법률적으로 보증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 사법신뢰 수준이 아주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국민이 직접 하지 않으면 그거를 개선할 방법 없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소양이 없는 배심원단에 유무죄 판단을 맡겨둘 경우 재판이 감정적,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우라고 일축합니다. 거꾸로 판사가 유무죄와 양형 전권을 쥐고 있는 현재 시스템이야말로 유전무죄 가능성이 상존한 불완전한 제도라는 게 김광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배심제 때문에 온정적으로 재판이 흐를 수 있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배심제 때문이 아니고 선고하는 사람이 온정적이기 때문이지. 청탁을 받았거나 뭐 눈치를 보거나 옛날에 온정적인 거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배심제 때문은 아니에요. 거꾸로 이른바 인민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김광기 변호사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인민재판 얘기를 꺼냈냐고 반문합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수준과 의식이 6.25 때 수준은 한참 전에 지나지 않았냐는 것이 김광기 변호사의 말입니다. 저 사람 유죄다, 고리대금업자다 해갖고 죽여라 하는 이런 재판이 될까봐 겁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기 저 어디 북쪽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우리나라에서 뭐저 어디 배심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배심은 그 전체가 유죄에 동의를 해야 되고. 배심제도를 시행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뭘잘 모르는 얘기라고 일축합니다. 배심제도 전면 도입이 모든 재판을 다 배심제로 하자는 게 아니고 논쟁적이고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만 배심제를 하자는 건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하는 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사건 중에 한 개, 두 개는 배심으로 가지만 배심제에서 법정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뭐 그런 사건이 몇 개나 된다고. 그런 사건만 집중하면은 뭐 배심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도 잘못된 얘기죠. 오히려 배심제하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가 합의해 대략적인 형을 정하고 판사가 이를 수용하는 제도가 훨씬 효율적이지 모든 사건에 대해 다 공판을 진행하는 현재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게 김광기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판, 모든 사건이 공판이 열리고 있거든요. 약식기 기소되는 것 빼고는. 그럼 거기에 판사들이 다 일일이 뭐 저기 앵무새처럼 뭐 검사하는 얘기 듣고 피고인한 얘기 듣고 뭐 하는 거를 공판정에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낭비적이에요. 그런 낭비 생각하면은 배심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판사와 재판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동떨어진 비판이라고 반박합니다. 무엇보다도 법에 의해서 판사가 통제를 하거든요. 원래 판사가 배심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송법상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그러라고 있는 거지. 배심제 하에서는 판사의 역할이 더 커져요. 무엇보다 배심제도는 끼리끼리 재판이 아닌 헌법상 공개 재판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제도라고 김광기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배심제 하에서 중요한 거는 재판의 공개거든요. 그거를 가능한 한 또 저 어디 중계를 해가지고 다른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수집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재판이라는 게 공개 재판주의잖아. 비밀 재판은 아니죠. 비밀 재판하면 안 돼요. 공개 재판해야 되죠. 다만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배심제를 한다 해도 당연히 중계는 안 하고 2차 피해 우려 등에 대해선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믿어야 한다고 김광기 변호사는 말합니다. 현재 법조계엔 배심제도 연구회가 구성돼 토론회나 세미나, 관련 자료 집발간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데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넘어 배심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무엇이 될 거냐가 세간의 관심이었는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일단 1호 수사 대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공제 네. 1호라는 사건 번호가 매겨졌는데요. 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김성문 부장검사팀이 맡게 됐습니다. 네. 시작은 감사원 감사로 촉발된 사건입니다. 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에 네. 조 교육감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네. 경찰은 이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서 네. 지난 4일에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네.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지난 2018년 4월 2018년 연내 특별 채용을 주문했고 네. 또 이후 2018년 말에 해당 해직교사들을 중등교원으로 특별 채용하게 했는데요. 네. 이게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란 내용입니다. 네. 이게 그럼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뭐 핵심 쟁점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네. 이제 공수처는 일단 이 조 교육감을 애초 감사원 지적 사항인 네. 교육공무원법 위반이 아닌 네.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교육공무원법 위반의 경우에는 네. 이 공수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범죄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조 교육감은 네. 어제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 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거 뭐 양측 주장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사실 직권남용은 이른바 네. 사법농단 재판에서도 많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네.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혐의입니다. 네. 당사자들의 직무 관련 범위, 또 의무 없는 일에 대한 해석, 네. 행위나 동기나 목적 등을 두루 감안해야 하는데 네. 교육 사건 전문 남승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일종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늘 이유로 해직되셨던 분들에 관한 특별 채용이니까 그냥 특별 채용은 무조건 위법 이런 건 아니거든요. 특별 채용 조항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조항의 취지에 맞게 특별 채용을 한 거냐 아니면 특별 채용이라고 이런저런 이유로 막 해직된 사람들 그냥 특별 채용하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교조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전교조는 적폐 세력의 종이 되려는 공수처는 차라리 문을 닫으라는 경악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교원 특별 채용은 교육감에 위임된 권한이고 네. 교육감의 재량권이 있다. 네. 교원 특별 채용은 과거 교육감들도 해왔던 일인데 네. 보수 교육감 시절엔 공고도 없이 진행됐지만 아무 문제 삼지 않다가 네. 유독 조 교육감에 대해서 감사원도 공수처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내릴 네.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 전교조의 의견입니다. 네, 아무튼 뭐 평가가 상당히 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해고와 근로기준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뭐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네,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소개를 해보자면요. 네. 이제 김모 씨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2009년 11월 30일 A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고용계약을 네. 체결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A회사의 국제법무팀에서 근무를 했고요. 네. 김 씨는 A회사와 이제 2010년 11월 30일부터 유효한 고용계약을 새롭게 체결을 하면서 네. 이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 5년 가까이 근무를 하던 중에 A회사가 네. 이제 2015년 1월 19일 김 씨에게 이제 계약 종료 통지서를 교부를 했는데 네. 김 씨가 받았던 계약 종료 통지서를 보니까 네. 뭐 당사는 규하의 고용 계약을 뭐 2015년 1월 23일부로 종료한다 이런 내용만 기재가 돼 있고 네. 계약 종료의 사유나 어떤 근거 규정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김 씨는 이제 A회사가 계약 종료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네.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예,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을 네. 보면 네. 그러니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네.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같은 조 2항에서는 이렇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부당해고처럼 보이는데 그 미국 변호사까지 고용할 정도면 나름 규모가 있는 회사일 텐데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고를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27조에서 해고 네. 사유와 해고 시기를 네.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놓은 이유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 규정은 해고 사유를 이제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네. 이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한 가지가 있고 네. 해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네. 해고의 시기가 언젠지 해고의 사유는 어떤지를 명확하게 해서 향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네. 해결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조항입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려면 해고의 사유가 어떤 것인지 시기가 네.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네. 대충 말로 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을 보면 이제 김 씨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지를 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해고 통지서에 별도로 해고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하나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제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면 네. 그래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괜찮다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것이 있는데 네. 이제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김 씨는 이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법원에서는 뭐 김 씨가 이긴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이제 그 근로기준법 27조의 규정과 이제 네. 내용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네. 이제 대상자가 해고 사유가 뭔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았고 네. 이 판결에 따라서 이제 1심과 2심의 판결이 이제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해고를 받아들일 네. 수가 없어서 권리 구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당하였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그 다음 네. 스텝의 진행이 가능한데 네. 서면으로 전혀 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 절차에서도 쟁점이 흐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김 씨가 어떤 사유로 해고가 된 것인지가 네. 불분명해서 네. 뭐
김 씨는 징계 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회사 측은 통상 해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대립되기도 했었습니다. 잘 사는 법, 부당 해고 대처법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네.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제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정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정해져 있는 해고 사유와 절차를 모두 준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런 해고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 해고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할 경우 이제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원직의 복직을 명하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네. 임금을 지급하는 식의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오늘 사안처럼 법원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같이 청구할 수 있고 또 부당 해고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해고를 당하셨을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로 이유를 알고 있더라도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적시하지 않으면 부당 해고다라는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법 쪽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에 대해 아직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직 대검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지 못해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발로 밟는 등 학대에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여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 등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6억 1,8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거짓 해명 등 조 전 장관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 원, 2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